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이영아입니다. 한 주간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남북은 지난 14일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앞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정식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성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남북 양측의 고위급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남측 소장으로 천혜성 통일부 차관이, 북측 소장으로는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이 선임됐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간 경제, 사회문화, 인도 등 제반 분야의 고유 협력을 지원합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11일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접견하고 남북관계 관련 양국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남북관계 진전, 한반도 평화정착,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에 더욱 진전이 있도록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통일교육원에서는 공무원과 교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5개의 사이버 통일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통일교육을 이수한 교육생들이 백령도로 현장 체험을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바로 앞에 북한을 마주하고 있는 곳. 뭐 이거 가까워가지고요. 공사체가 좀 위험한데랑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찾아오기엔 너무도 먼 거리. 들어가면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일단은 섬이 이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가볼 만한, 꼭 가봐야 되는 섬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지만 한번 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감탄하는 그곳. 바로 백령도인데요. 이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만나게 될까요? 가을은 여행을 떠나기에 참 좋은 계절이죠. 백로를 이틀 앞둔 지난 6일 오전, 인천 연안여객 터미널. 통일교육원에서 사이버 통일교육을 이수한 교육생 50여 명이 모였습니다. 백령도 현장 체험은 사이버 교육을 잘 열심히 들은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준비를 한 건데요. 현재 우리 분단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나아가서 통일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승객 여러분께서는 승선권을 각자 소지하시고 출항 시간 10분 전에 개찰을 종료하오니 우측 개찰구에서 개찰을 받으신 후 승선하시기 바랍니다. 서해 최북단 섬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일까요? 섬을 오가는 사람들 중에는 일반인보다 군인들이 더 많이 보이는데요. 썰물처럼 대합실을 빠져나간 교육생들이 백령도행 여객선에 올라탑니다. 인천항에서 4시간. 백령도는 시간과 거리보다 그날의 기상 상태에 따라 바닷길이 쉽게 열리지 않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초임 시절에 백령도를 가봐야겠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12시간 배를 타고 가는 거였고 한 3, 4일 가려고 해도 일주일 예정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배가 못 들 수도 있고 못 돌아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리고 이리저리 미루다가 이제서야 가게 됐네요.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는 우리나라 섬 중 8번째로 큰 섬. 교육생들을 태운 버스가 섬의 남동쪽 끝으로 향합니다. 세계에서 단 두 곳밖에 없다는 규조토 해변이 4km 가까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는데요. 사곳 해변은 비행기 이착륙이 가능한 천연 해변 활주로로 실제 군 비행장으로도 사용됐습니다. 신기하다. 이 진입도 아닌데 막 들어가지도 않네. 참 신기하다, 그죠? 바다 바로 옆에 이렇게 탄탄한 큰 길이 있다는 게 경이롭고 이 탄탄한 대로에 비행기가 뜬다는 게 매우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백령도는 심청전의 배경 무대인데요. 심청각 앞으로 손에 잡힐 듯 보이는 북한의 장산곶 근처에 인당수가 있습니다. 인천에서 191km 떨어진 백령도지만 북한 장산곶과의 거리는 11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 어떤 거 보고 계세요? 지금 북한 땅 한번 보고 있습니다. 갈 수 없는 곳이지만 가보고 싶은 곳.
언젠가는 갈 수 있겠죠. 우리들의 마음 하나하나가 합쳐지게 된다면 머지않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저쪽에 계신 우리 동포들도 똑같은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서해 5도 중 북한 황해도와 가까이 한 섬 백령도에서 우리는 아픈 상처를 만납니다. 2010년 3월 26일 일어난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우리 장병 40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됐는데요. 위령탑이 서 있는 곳에서 2.5km 떨어진 지점에서 일어난 일. 남북의 분단으로 인해 꽃처럼 아름다운 시기에 깊은 바다에 잠들게 된 영웅들을 기립니다.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남북관계가 더욱더 평화롭게 잘 대화하고 좋은 관계가 됐으면 하고 바람을 가져봤습니다. 교육생들의 이날 마지막 행선지는 섬의 북서쪽에 자리한 두무진. 10억 년 전 바다에 쌓인 사암층이 열과 압력으로 단단한 규암으로 변해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 앞에는 백령도 해병대 군인들이 만든 통일기원비가 서 있습니다. 사이버 통일교육 할 때는 여러 가지 뭐 북한에 대한 이해라든지 아니면 통일에 대한 관점 이런 것을 이제 뭐 생각으로만 이제 뭐 알고 뭐 이해하고 뭐 그런 수준이었는데, 이제 백령도 와가지고 통일에 대해서 혹은 또 평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 내가 보고 느낀 것들을 아이들에게 감화를 하거나 예화를 들려주는 하나의 사례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연수는 참 좋았습니다. 백령도의 경외로운 자연을 만들어낸 가늠할 수 없는 시간 앞에 남북 분단의 시간은 그야말로 찰나일 뿐. 우리에게 통일과 더 많은 평화의 날들이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 통일을 이루게! 명절이 되면 사람들은 고향집을 찾아 그리운 가족 친지를 만납니다. 하지만 고향에 갈 수 없는 실향민과 이산가족들은 북녘이 가장 잘 보이는 곳으로 향하는데요. 통일전망대에서 만난 오늘의 주인공, 어떤 슬픈 사연이 있을까요? 먼저 애들이 그린 거 같잖아? 네가 그린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그림이 조금 특이해. 평안남도? 평안남도는 북한 아니야? 우와, 대박! 그럼 이거 북한을 그린 거야? 북한? 북한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이 그림들은 북한에 고향을 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린 그림이란다. 그럼 할아버지 그림도 여기 있어요? 이 할아버지 그림은 여기 없어. 그렇지만 이 그림을 그린 사람들의 마음은 알지.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데요? 다들 고향에 가고 싶어하지. 석진이는 맨날 집에 안 가고 게임방 가고 싶어 한대요? 야, 너 이리 와 진짜. 우리 또 싸우나? 나도 저만한테 집을 나왔지. 벌써 7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집이, 아직도 집이 눈에 훤한 이거
이보. 형, 이리 와. 같이 놀자. 또 여기 있었수? 그냥 생각이 나서. 애들이 다 기다리는데 집안에 제일 큰 어른이 여기 있으면 어떡해요? 내가 사형제잖아. 잘할 때 얼마나 개구졌는지. 명절 같은 날 다 함께 모이면 얼마나 좋을까? 또 그 소리. 언젠간 다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내 도련님 만나는 날 당신보다 더 크게 울어드리리다. 당신도 참. 경찬이가 있고 동찬이가 있는데 영찬이가 있고 근데 경찬이가 저 하늘나라로 갔어. 그리고 영찬이도 가고 얘만 살아있어. 얘만 동찬이만 살아있어.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 금강산으로 왔는데 그 기쁜 마음이야. 말도 모르겠지. 나 처음에 부쩍 막 울었어. 있잖아. 얼마나 기뻐. 어? 그래서 얘 한번 보고 죽는다는 게 뭔 있으니까. 이렇게 뵈니 얼마나 좋죠. 너무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놈이니까 제일 큰 놈이니까 나 어? 애들 다 어버 길렀지. 아... 그럼. 기억은 없으세요? 어? 혼낸 기억이 뭐 어리니까 뭐 때리기도 억울했겠지 뭐. 때리고 싸우고 그랬겠지. 아버님께서 남측에 계실 때 네. 종종 동생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럼요. 네. 뭐 무슨 이제 설날이나 추석 같은 데 더 많이 말씀하셨지. 이럴 때 우리 애들이 모였으면 얼마나 좋으냐고. 아 이제야 종종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난 얘 붙잡고 너무 울었어. 말이 맥혀서 지금도 울고 있어. 아... 진짜. 정말 하, 그땐 이북 생각만 하고 이북에 대고 저러고 얘들이 살아있나 꿈을 꾸었지. 근데 이번에 이산가족 신청을 하는데 동생들 다 좋고 없다 이게 생각했는데 나는 재작년에 했어요. 재작년에 했는데 이번에 5만 7천 명에서 회갑이 됐어. 그동안은 좀 사실 포기하고 사셨던 그렇지 포기했지. 너무 그립지만 그럼 이상으로 통일 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